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 시사방송이죠. 학식토론회 MC를 맡은 최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대학생을 대표하는 학생식당을 줄인 학식과 배움을 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식의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는 본격 대학생 토론방송 학식토론. 오늘은 2회차죠. 지난 1회차 때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유익한 토론을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더 재밌는 토론 주제로 한번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회차로서 오늘의 게스트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학식토론은 팀 대학교 배틀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균관 대학교 토론 동아리 SKFC 학생들과 명지대학교 토론 동아리 비주얼 학생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성균관 대학교 SKFC 학생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앙토론동아리 SKFC에서 나온 행정학과 최재형입니다. 제가 토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오늘 약간 샌드백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네, 계속해서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이찬주라고 하고요. 지금 좀 많이 긴장이 되는데 긴장 풀고 열심히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선 SKFC라고 적어졌는데 이제 약간 축구단 이름 같기도 하고 SKFC의 뜻은 좀 어떻게 될까요? 동아리명이 SKFC인데 예. 네, 저희 동아리 SKFC가 성균 포렌식스 클럽의 약자인데 포렌식 하면 보통 이제 범죄 수사 네. 네, 이런 걸 유명한데 뒤에 S가 붙으면 그게 뭐 또 토론, 웅변술 이런 뜻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교 토론 클럽. 성균관 대학교 토론 클럽.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명지대학교 학생분들 나오셨는데 동아리명이 비주얼이거든요. 한번 인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성대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회가 새롭고 좀 더 성대분들과 함께 재밌는 대화, 생산적인 토론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요.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문건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를 되게 명문대에 반열에 들려주셨는데 저희는 명문대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일단 전하고 싶고요. 네. 이번 토론 역시도 저희가 토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런 토론을 잘하고 싶고 근데 또 이런 방송 앞에 좀 긴장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나눴던 토론 중에 가장 좀 재미있었던 토론이 있었다면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요?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또 맨날 학식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상혁 선수가 또 SKT1에 또 관련돼가지고 개발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해서 과연 그게 네. SKT1 팀에 좀 득인지 아니면 실인지에 대한 뭐 그런 논의라든지. 페이커요? 네, 맞습니다. 페이커가 재계약을 했나요? 약간 연장계약? 예. 네. 그럼 당연히 트가 아닌가요? SK 혹시 반대 의견은 어떤 의견? 반대는 그래도 네. 지금 현재 SKFC 팀 순위 자체가 2등인데 네. 정글도 바꿨고 봇도 바꿨고 탑도 바꿨는데 안 바꾼 데가 어딘가? 미드.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 팀이죠. 우리 양 대학교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불꽃 튀는 토론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학식 토론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학식 토론의 진행 방식과 주제를 먼저 오픈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 진행 방식은 기조 연설, 팀당 2분, 그리고 자유 토론 팀 상관없이 자유롭게 총 30분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맺은 말은 팀당 2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은 유저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승리팀을 직접 뽑아주실 수 있고 승리팀에게는 저희가 준비한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토론 주제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요. 바로 인터넷 게임 방송 1인 미디어 열풍에 따른 문제점. 규제해야 하는가? 규제하지 말아야 하는가? 규제 찬성? 규제 반대라는 주제로 한번 토론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프리카TV 우리 BJ들에게도 정말 관심이 가고 유저분들에게도 관심이 안 가는 주제일 수가 없는데요. 자, 인터넷 게임 방송에 대한 규제 관련한 내용은요. 인터넷 1인 미디어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또 여러 사람들이 동영상 매체를 활발히 이용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임 방송 1인 미디어 특성상 매우 굉장히 또 빠르게 퍼지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정말 빠른데 이거를 좀 규제를 해야 되는가
아, 아니다. 이건 뭐 자유다. 말 그대로 1인 방송인데 이거를 규제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유의 억압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좋습니다. 채팅창도 벌써 올라오죠. 채팅창 올라와요. 여러분들의 의견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찬성과 반대가 미리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원래는 찬반을 모두 준비해 오는데 오늘은요,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 찬성 쪽에 명지대, 비주얼 팀과 아니다. 적극적인 규제에는 반대한다 쪽에 성균관대 SKFC 팀의 토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저분들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누가 더 잘 토론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의견이 규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토론을 보고 나니 규제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의 생각을 바꿨다 싶다면은 끝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금이 40만 원이 상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짜 한 표 한 표 여러분들께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조 연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각각 2분의 발언 시간을 드리고요. 먼저 찬성 쪽인 명지대학교 비주얼 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찬성입니다. 타이머가 떴죠? 네. 미디어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과거에는 광장에서 토론을 나누던 것에서 출판, 라디오 등을 지나서 현재는 뉴미디어의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뉴미디어의 시대에는 방탄소년단의 영상이 2억 뷰를 찍는 등 스마트폰 보급화에 힘입어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영향력과 파급력을 위시하며 올드미디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미디어의 이면에는 심각한 욕설과 폭력성, 선정성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나 뉴미디어를 접하는 주된 계층이 청소년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저희가 나눌 토론에서 찬성 측은 왜 반드시 규제가 뒤따라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담론하고 기존의 인터넷 방송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현 실태에 맞춰 분석하며 규제는 단순히 산업을 위축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보호와 투명성을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할 것입니다. 첫째, 파급력을 가진 인터넷 방송에서 일탈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개인 컨텐츠 제작자 및 시청자들의 불건전한 문화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주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플랫폼과 모두가 참여한 규제안이 필요합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논거로 인터넷 방송 규제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네, 30초를 남겨두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하셨고요. 나머지 30초를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 딕션이 좋고, 네, 법학과라고 하셨죠? 네. 나중에 그러면 혹시 이렇게 판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무서 목표가? 저는 예. 한참 부족해서. 한참 부족해서, 예. 좋습니다. 어쨌든 법정에서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어서는요. 규제에 이제 반대죠. 규제를 하면 안 된다 측의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기조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개인 인터넷 방송 규제해야 된다. 반대 측 기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이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4일에 레진코믹스라는 한 웹툰 사이트를 차단합니다. 음란 정보를 유통했다. 단 이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에 자신들의 시정 요구가 과잉이라고 스스로 판단했는지 스스로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풀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물론 화를 냈었죠. 사이트 내에 불법 정보 단 하나만을 가지고 사이트 전체를 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음란물이 아닌 불법이 아닌 정보까지 삭제해서 성인들의 알 권리를 차단 침해했습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에 방심위는 썸TV의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단 12건의 음란 방송이 있었다고 해서 전체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즉, 현재에도 인터넷 개인 방송은 제재를 받고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보다 더 규제가 심해진다면 제2의 레진 코믹스 사태가 이 아프리카 TV에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제재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이는 개인 방송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 그리고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입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사업은 앞으로가 정말로 더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러 문제들은 저희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많은 아이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통을 극복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단순히 지금 아프다고 해서 아프지 말라고, 고통을 겪지 말라고 성장판을 닫아버리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일까요? 인터넷 개인 방송의 문제점은 공적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그 자정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를 자유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좋습니다. 자 기조연설까지 서로 팽팽하고요. 벌써 기조연설만이 시작됐는데 뭐 채팅창은 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먼저 반대쪽 의견인 성균관대부터 발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앞서서 기조 발언 때 채팅창을 읽어보니까 네. 그 적극적인 규제가 어떤 수준이냐, 그리고 반대측은 규제를 전면 반대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현재에도 규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공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제재하는 수준을 조금 더 올릴지 말지를 두고 오늘 논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반대측이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지상파 방송에 요구되는 공공성 혹은 중립성 같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상파 방송은 그만큼 높은 기준을 가지고 콘텐츠를 심의한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1인 방송 플랫폼들은 분명히 기존 방송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누군가에게는 눈살이 찌푸려진다, 불건전하다라는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침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물론 불건전한 콘텐츠들을 저희가 일부러 더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국가가 직접 나서서까지 더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정당성이 있는지 여쭙고 네.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1인 미디어 개인 방송의 큰 장점이 결국 개인 표현의 자유인데 이런 내용들을 전부 규제하고 억압한다는 게 결국 사회가 다양성을 억압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규제들이 해당 산업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계속해서 명지대 비주얼팀의 반대도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6번 띄워주십시오. 네, 사진 6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현재 연령별 TV 모바일 시청 비중이라고 네.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즉 현재 기존 그 지상파 방송과 관련될 정도의 그 수준의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냐 마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거를 보면 딱 알 수 있는데 예. 현재 뉴미디어 즉 모바일 인터넷 방송에 그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뭐 지상파 수준에 맞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뉴미디어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해야 된다. 예. 이것이 강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제재가 아닌 그 산업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이러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아까 예.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성장통이 있는 아이에게 뭐 아프니까 뭐 크지 말라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 클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그 아이가 아프니까 성장통이 있으니까 넌 아프니까 이제 약 먹고 그만 있어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래도 뭐 청소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그 아이들은 식당에만 가도 이제 TV보다는 매체를 미디어를 이제 모바일로 먼저 접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뭐 리모컨으로 아이가 뭐 채널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았다면 요즘에는 3살, 4살 아이들도 클릭 한 번으로 뭐 여러 가지 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규제가 필요하다고 또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성균관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대입니다. 네, 청소년 문제 때문에 인터넷 개인 방송을 더욱더 규제를 해야 된다고 찬성 측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전 축임이 여기서 더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제가 오늘 토론을 하기 이전에 한번 들어가 왔습니다. 네, 성인 인증 제도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19금 딱지가 붙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그런 유해 매체에 접근할 수 없게끔 이미 아프리카 TV나 이런 방송 플랫폼에서는 자율적으로 규제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더 얼마만큼 규제를 더 해야 되는지 저희는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뭐 그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사진 2번 혹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플랫폼에 길거리 방송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는 청소년도 지금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봤을 때 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저 제 방송 아닙니까?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내 방송 같은데? 자, 예. 제목을 보시면 이게 유해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게 청소년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고 그 위에 위에 봤을 때 보면 창 X 같아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자율적으로 잘 규제가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내용 자체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나서서 모든 플랫폼 뭐 아프리카 TV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트위치가 될 수도 있는 모든 플랫폼에 약 공통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말고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라는 준수하는 이렇게 예.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규제 하는 일종의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건 학생이 보여주신 건 이제 썸네일이죠. 네, 네 아무래도 뭐 썸네일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 조회수를 좀 올리려다 보면 같은 내용이더라도 조금 더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좀 자극적인 문구라든지 이미지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은 좀 아마 유튜브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한 썸네일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성균관대 계속 의견 들어볼까요? 네, 우선 약간 오늘 논의하는 범위가 일단 인터넷 방송이고요. 아프리카 TV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중에서도 오늘 특히 좀 아프리카 TV 사례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리고 이게 또 국내 플랫폼들한테만 어느 정도 구속력 있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유튜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질문을 다시 드리자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의 요지를 조금 요약을 해봤을 때는 이제 콘텐츠의 내용을 하나하나 검열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접근하는데 좀 더 제한을 둔다든지 각 플랫폼들에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부터 자체가 어떤 매체, 어떤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고 어떤 수준까지는 괜찮은지 이게 앞에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명백하게 불법인 사안들,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이런 것들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신고를 통해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불법과 합법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불건전한 것과 그렇지 않고 건전한 것을 그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예. 그 굉장히 사람마다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모호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 측에서는 명지대 측에 그럼 규제를 한다면 그 애매한 모호한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들어볼까요? 네.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냐고 반박해 주셨는데 그걸 예.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미 유튜브 자체에서 예. 유튜브 커뮤니티라고 하는 어쨌든 하나의 규제안이라고 하는 자유규제가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만 그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저희도 잘 몰랐고 저희도 이번 토론을 접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율규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제 정부와 이제 탑 플랫폼들 간에 직접 만나가지고 그러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논의장을 만들어야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튜브는 해외 기업이니까 법적 처벌이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커다란 흐름 속에 있다 커다란 흐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기존 방송들의 규제의 어떤 당위성, 두 번째는 지금의 규제라든가 현행법, 현행의 제도는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저희 근거에서 어떤 대안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이든 유튜브든 뭐 자극적이든 선정적이든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논란 속에서 왜 이런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매년마다 반복되는지 이 사실 자체를 한번 반대측에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매번 반복되는 인터넷 방송 속에서의 그 논란들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논란화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뭐 청소년들 층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매체라고는 하지만 예. 저 역시도 이번 지난번 학식 토론 때 아프리카 TV를 처음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논의가 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있는 자율 규제조차도 제대로 아직은 다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 규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자체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취해서 우선은 자율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강력한 수단인 공적인 규제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반드시 지금 공적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아, 네. 들어볼까요? 네. 아, 네. 먼저 자율규제에 아직 해볼 영역이 더 남았다라고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이 방송 매체 1인 미디어라는 건 기존의 방송이라는 것들은 강력하게 파급력이 있고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던 것 모두가 잘 아시고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어떤 파급력 있는 매체가 뭐 대부분의 사람에게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접근이 쉬워지면서 누구나 쉽게 방송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진입장벽은 낮아졌는데 이러한 방송의 파급력은 과연 줄어들었을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단순하게 영상 하나가 2억 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단순 계산으로 4배가 넘는 사람들이 예. 시청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파급력을 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말했듯이 굉장히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 저희가 이미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일부분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 청소년들, 특히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더 그 영향이 크고 이러한 현상들이 저희들은 규제해야 한다. 먼저 우선 규제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계속하시죠. 덧붙여서 말씀드려서 지금 전진아자님 아주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율규제를 하고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셨는데 저분 말씀대로 매번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규제를 하려는 것보다 그 전에 문제가 터지기 전에 그걸 통해서 보호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규제를 하자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 규제 제도를 통해서 이 자정작용을 이뤄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입장도 규제를 아예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니라 그 곳에서 정부의 입김을 조금 더 줄이고 사업자들과 시민들의 역할을 조금 더 키우는 자율적인 규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율적인 규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면 아프리카 TV에서도 자율 규제 를 실천을 해서 2015년에 63건의 그 심의 제재를 받았던 사례에서 2018년에 단 한 건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을 뿐더러 이렇게 보면은 제재가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MCN이라고 하죠. 예. DJ 기획사라고 하는데요. 이 MCN들은 이 MCN 사업자들은 브랜디드 콘텐츠나 협업 상품 마케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브랜드 평판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러한 콘텐츠를 자기들 스스로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더 자중하고 자정할 수 있다. 그런 역량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네 볼펜 소리가 좀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볼펜 딱딱 소리 조금만. 그 개인적으로 이제 제 경험담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아프리카 TV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발언이나 BJ들이 그 방송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자유로웠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절대 안 되는 장애인 비하, 뭐 종교에 대한 얘기들, 뭐 그리고 어떤 젠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뭐 꺼낼 수도 없게 바뀌기도 했고 채팅창도 제가 알기로 지금 저 뭐 채팅 금지를 주잖아요. 예, 채팅 금지가 예전에는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 벙어리라는 단어였는데 이게 또 비하 단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뀐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 사고는 일어나고 있고 네. 어제 오늘 뭐 눈 뜨고 일어나면 유튜브에 산 건 뭐 아프리카 TV에서 한 건 좀 더 강력하게 가야 된다는 의견인 것 같고 이미 하고 있다. 이미 예전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고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여기서 더 하는 건 좀 표현의 억압이나 그런 거를 좀 억압하는 것이다라는 네.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의견을 받아볼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율규제 해주고 있다는 의견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측면 공감하고 자율규제도 굉장히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왜 기존에
인터넷 방송이 아니고 공영 방송이라고 하는 어떤 방송사들의 방송이 어느 정도 퀄리티가 담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왜 담보되어 있었는지 저희 팀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법안을 통해서 어떤 방송통신 관련된 법안이라던가 이런 법들을 통해서 제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고, 두 번째에는 그 법안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 뭐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거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뭐 방송윤리위원회라던가 다양한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어떤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고, 그 다음 3차적으로 내부 사교, 그 방송사라는 어떤 틀에서 굉장히 엄격한 사교를 통해서 이 방송의 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어느 정도 걸러지고 그다음 교육받은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기존에 이제 방송국들은 출연 정지 뭐 네. 이런 이쪽 흔히 우리가 기사로 봤죠. 네네. 네. 뭐 사회적으로 물이 키는 일으킨 연예인은 뭐 KBS 출연 정지 네. 네, 리스트가 네. 있죠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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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방송의 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어떤 개인 방송이나 이런 플랫폼에 관한 것은 실정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거나 혹은 이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거나 문화를 조성할 만한 제대로 된 규칙이나 규율이 없습니다. 사실상 내부의 어떤 사교, 내부적인 어떤 관리나 벌을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신념에 네. 따라서 규제되고 있는 것이 저희 팀의 현실이고, 상대적으로 어떤 산만하거나 혹은 일탈 행위에 가까운 방송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저희 팀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정작용, 물론 잘하면 좋고 할 수 있으면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정작용이 분명히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고쳐야 되는데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문제라고 지정하는 바 있고요. 이런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김민규 학생이 좀 아무래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많은 문제점 중에 대표적으로 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가장 예, 가장 좀 이렇게 규제돼야 된다. 저희가 생각할 땐 기본적으로 어떤 욕설이나 혐오 발언을 생산해내는 것이 발언, 어떤 예. 사회의 어떤 기반에 깔릴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풍조를 풍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고 예. 그 외에도 굉장히 유해 매체라던가 폭력이나 아니면 폭력. 뭐 범죄에 가까운 행위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규제되어야 하고 예. 금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지상파 뉴스에서도 봤죠.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한 거를 이제 콘텐츠를 좀 하려고 촬영을 했던 한 유튜버가 엄청 또 사회적인 문매를 맡게 됐었는데, 저는 이제 그 또한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 예전 같으면 UCC 시대 정도만 생각해도 이게 뉴스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1인 미디어가 파급력이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미 그 해당하는 유튜브를 가니까 거의 채널이 거의 더 이상 활동을 못할 정도로 마비가 됐더라고요. 예. 자,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네. 추가적인 자유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공적 영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표현의 자유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표현의 자유. 네.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 음란하거나 약간 선정적인 방송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쳐보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들의 영리 활동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긁어서 부스러 만드는 그런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방송 자체를 금지시키겠죠. 예. 그러면 음란하지 않지만 약간 조금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깡그리 표현의 자유가 무시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의 자유 문제도 이 1인 미디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 하게 대두되는 문제인데, 그 표현의 자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예. 정부가 나서서 직접 뭐 유튜버들이나 BJ들에 대한 그 내용적인 거를 검열하자는 게 아니라 정부가 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지금 현재 플랫폼 내에서도 그 자체적으로 자체 검열도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예.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그 자체 규정에 따라 그러한 내용적인 규제를 하자는 것이지, 절대 정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막 심각하게 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 강제하고 제재하는 규제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저희는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자정작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자정작용을 하면 자유규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면 그게 되기가 실질적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플랫폼 사업자, 즉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TV와 BJ는 사실상
사업자 간 그 파트너 관계, 계약 관계인 것입니다. 수익을 분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사업자 스스로가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BJ를 제재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왜냐면 자기 스스로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줄이는 꼴인데,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면 이제 곧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발언을 제가 발언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유튜브 같은 거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 뭐 해외가 본사를 두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자정작용만으로는 부족해서 꼭 정부라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대표적으로 유튜브에서 뭐 외국 영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길거리에 여자랑 헌팅을 해서 뭐 그 자리에서 키스를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내용의 영상을 그냥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길 가는 여자한테 가슴을 만져봐도 되나요? 그래서 100명 여자 가슴 만지기 영상도 있어요. 그런 영상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내용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심의나 심의를 거치거나 아니면 어떤 관점이 생겼다면 최소한 뭐 15에서 19금 딱지라도 받거나 아니면 유해 컨텐츠로서 분류되어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쵸. 그런데 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프리하고 어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그런 유튜브 문화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체 이용가 수준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규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게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 자체가 다르고 내부 사교만으로 완전히 규율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부가 나서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자면, 규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유튜버들은 채널이 이제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라 그래서 이제 수익을 못 내거나 더 이상 뭐 영상을 올려도 많이 퍼지지 않는 그 정도의 뭐 규제가 있고, 아프리카 BJ들은 이제 정지가 있어요. 몇 개월 정지 아니면 영구 정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것보다 좀 강력한 좀 더 규제가 있었으면 한다라는 혹시 의견이신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유튜브 채널 노란 딱지 같은 거 받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부분만 살짝 편집을 해서 뭐 아주 되게 생각보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뭐 모자이크 처리를 좀 더 제대로 한다던가 아니면은 모든 영상 모든 길 영상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유독 야한 그런 선정적인 그런 장면만 편집해서 올린다던가 아니면 사실 정지를 먹은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플랫폼 을 바꿔서 다른 데서 방송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내부 규정, 사실 아프리카 TV 말고도 국내에 인터넷 방송하는 업체만 10개가 넘는 걸로 저희가 조사 결과 그렇게 10개 정도를 찾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프리카 TV가 아무리 엄격하게 잘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TV, 선정적인 어떤 다른 매체로 이동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국가적인 관점이나 어떤 방송이라는 파급력을 가진 매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회계라든 기준을 가지고 규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두가 똑같은 제재 아래.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당했다면 말 그대로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도 하기 힘들게끔 강력하게 그런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뭐 실제로 있죠. 아프리카 TV에서 정지를 3개월 당했다. 그럼 3개월을 뭐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스란히 이제 수익 활동을 하다가 다시 아프리카가 풀리면 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지상파로 치면 KBS에서 정지를 먹었으면 똑같이 MBC도 출연 정지를 하고 해야지만 좀 더 좀 스스로가 또 자중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 대학교요. 저희는 앞서 계속 유튜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토론 초반에 유튜브는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규제가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를 최소한의 뭐 노력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한국 안에서 지금 국내 시장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로 대표되는 인터넷 방송 시장이 있고 또 유튜브라는 해외에서 들어온 시장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한쪽에 결국에는 둘에게 공평하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유튜브 측에 조금 더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이게 국내 시장 안에서 뭐 아프리카 TV에서 뭐 썸TV로 뭐 넘어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외국 플랫폼으로 다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는 국내 시장이 이제 막 크고 있는데, 인터넷 방송 시장이 크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사건들 몇 개로 인해서 전체 이제 방송 자체가 억압이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촉망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플랫폼으로 유출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는 사실 유튜브라는 것 자체도 지금
어떤 제재가 어렵다, 뭐 어렵기 때문에 예. 네, 제재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양쪽이 불균형하게 제재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게 되었을 때 국내 시장이 많이 죽을 수 있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국내 BJ들, 국내 플랫폼 BJ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해외 플랫폼은 지금 많은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자꾸 이렇게 국내 플랫폼 죽이기, 국내 이제 크리에이터들만 이렇게 하게 되면 역으로 좀 역차별 아니냐 뭐 좀 그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어서 계속. 네, 네 저희가 그 대안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아까 저희가 정부의 입김을 좀 빼고 사업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동 정책 기구를 통해서 그들만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형성을 하고 또한 크리에이터들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잘한 크리에이터나 혹은 그 건전하거나 건강한 그런 인터넷 문화를 확장하고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그런 아프리카 TV나 이런 기업들이나 혹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오히려 인센티브 제도를 주는 것은 어떨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규제라는 것 자체는 예. 물론 하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업자 간의 약간 역차별 같은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공적인 규제를 하느냐. 오히려 인센티브 제도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잘못한 사람을 제재하는 것보다는 잘한 사람을 칭찬을 해줌으로써 이제 전체적인 좀 긍정적인 미래를 좀 구상해보자 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명지대. 네. 네, 사실 저희가 약간 우려하는 부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뉴미디어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 네.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간에서 사업자 간의 역차별, 규제를 통해서 역차별하고 국내 BJ들이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건 당연히 국내 BJ를 처벌하는 규제를 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예. 저희가 말씀드린 규제안 중에 하나는 또 이제 국내 BJ, 그러니까 BJ들만 처벌할 게 아니라 사업자들도 같이 처벌하는 방안을 저희는 그런 방향의 가능성 그 사람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자를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처벌 가능성을 좀 열어주자 그런 규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사업자,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이 통합적으로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거기 되지 않으면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 그 사장들도 이제 그거 뭐야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는 기회를 마련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 첨언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규제가 반드시 산업을 죽일 것이다 라는 취지로 반대측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 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안 좋은 여론이나 사람들의 몸매를 맞으면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 TV에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논란이 있어서 아프리카 TV 주식이 폭락한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감히 여기에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런 잡음이나 논란을 없애고 사회적인 합의나 건전한 방송을 아프리카 TV에서 생산해낼 수 있으면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저희 팀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자동차를 예시로 좀 들어보도록 자동차 산업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에 안전 설비 같은 걸 국가에서 뭐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안전벨트나 에어백 어떤 규격 순위 의무화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안전설비에서 점검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안전벨트를 매고 열심히 안전운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안전벨트 사업, 저희가 말하자는 건 지금 인터넷 방송에서 안전벨트, 자동차 안전설비를 하자 그런 사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오히려 안전벨트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차의 안전장비가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다면 뭐 분명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고 큰 사고로 막 사망사건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 규제 없는 자동차 내 마음대로 탈 수 있다가 아니라 자동차를 타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자동차를 타지 말아야겠다, 자동차를 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험,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염려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반대편 성균관대. 네.
네, 저희는 앞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이제 사업자 플랫폼에게 가는 영향도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사업자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더 유익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유해한 콘텐츠들은 반대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제재를 하게끔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런 취지라면 저희는 오히려 더 자정작용을 더 긍정하시는 어떤 근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저희는 아무래도 지금 국내 시장이 유튜브가 가장 크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가 크고 그래도 아프리카 해당하는 뭐 자료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 예. 그 2번 자료 보여주셨어요. 2번 자료요? 네. 현재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을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네, 선호 플랫폼 예. 통계입니다. 보시면은 유튜브가 해외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87.5% 네, 87.5% 네, 중국이 포함된 예. 통계인데요. 87.5%가 유튜브를 꼽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유튜브는 왜 저렇게 압도적인 선호도를 가지고 있냐? 바로 이용자의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프리카 TV에 비해서 유튜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부 마니아층을 겨냥한 콘텐츠가 아니라 여러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플랫폼 산업 자체도 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 강제적인 규제가 없이도 그건 사실 그 산업 자체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냥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방관하거나 혹은 거기에만 이제 의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텐츠의 다양화 혹은 건전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그 자료는 2018년 기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 옥수수라는 거는 SK에서 OTT라는 걸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프리카 TV가 저 때는 2위였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3, 4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명지대학교 네,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그 유튜브가 가장 뭐 그 활발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예. 대해서 뭐 여러 시청자들, 뭐 여러 콘텐츠가 있어서라고 했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무엇이냐면 예. 2018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어린이 청소년 인터넷 개인 방송 이용 실태 조사를 보면 이들이 가장 유튜브를 선한 이유는 먼저 핸드폰에 그 자체적으로 유튜브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구글 이제 뭐 안드로이드 예 안드로이드나 예, 네 예. 그런 식으로 다 깔려 있기 때문이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추천 시스템 아하.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주로 선호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 TV는 보지 않느냐 예. 아프리카 TV 앱을 까는 게 귀찮아서라고 대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처럼 봤을 때 다양성 그런 것도 존중하고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다양성보다는 어찌됐건 그러한 유튜브가 그 유튜브 시장 선호된 이유가 그냥 그 편의성 때문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네. 네. 예. 조금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면 왜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되냐 이것으로 자정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것만으로 조금 충분하지 않은 어떤 실제로 아프리카 TV라든가 아니면 인터넷 방송에 드러나는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프리카 TV에서 건전한 방송 하도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런 좋은 방송 만들고 싶겠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모니터링을 나가서 검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명한 어떤 BJ가 조금 복장이 조금 노출도가 심해서 선정적인 논란으로 규제를 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상태로 뭐 자정작용이 끝날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인터넷 방송 문화는 조금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먼저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서 정지를 받거나 아니면은 제재를 받은 팬덤 같은 경우가 다른 방송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제재가 되게 잘 안 이루어지는 신입 BJ라던가 시청자가 굉장히 작은 방으로 가서 얘 옷도 이렇게 뭐지 선정적이고 예. 노출이 있는데 왜 얘는 규제하지 않고 우리 BJ만 규제를 하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런 방송에 가서 무차별적으로 테러를 한다거나 방송의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 죄송합니다. 예, 예. 말이 꼬여서 아무래도 이제 나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더 정부 차원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런 왜 우리는 제재받고 너네는 안 받느냐 이런 공정성에
논란이 없도록 좀 더욱더 강력하게 가자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해요. 아, 자극적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참 처음에는 인터넷 방송도 왜 인터넷 방송 개인 미디어를 많이 찾았을까요? 기존의 지상파에서 없던 걸 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뭐 유튜브로든 아프리카 TV로든 얼마든지 지상파 이상의 것을 또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면 기존의 KBS, MBC, SBS가 했던 또 고민들을 똑같은 BJ 유튜버들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무래도 자극적, 신선한 거. 예. 물론 재밌게 하고 싶죠. 근데 자극적이지 않으면 건전하게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자극적이어야지 뭔가 조회수가 만들어지고 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사람들 좀 봐야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자극적인 거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걸 바라게 되고 좀 그런 어떤 속에서 계속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뭐 우리 성경관대 의견을 더 들어볼까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불만 없애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도 되게 애매한 게 자칫하면 60년대 이제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하듯이 몇 퍼센트까지 넘으면 안 되고 몇 퍼센트는 넘어도 되고 이렇게 일일이 다 수치로 혹은 뭐 명 딱 잘라서 그거를 고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심의에서 지금 심의가 들어올 때는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접수를 해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뭐 시정 요청을 하든지 하는 식인데 이거를 딱 애초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이렇게 먼저 잘라놓으면 그 기준 자체에서부터 일단 불건전하다는 게 뭐지? 뭐 막장이라는 게 뭐지? 거기서부터 조금 공감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사실 이제 네. 아, 네.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사실 잘못돼서 제가 중간에 발언이 끊기는 바람에 네네.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간단한 팬덤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 방송에 가서 테러를 한다거나 왜 우리랑은 기준이 다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서 공공연하게 뭐 저도 다른 사람의 방송에 대해서 뭐지 테러를 하자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괜히 혐오 발언이나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자태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는 뭐 다 똑같이 규제를 하고 싶은데 이 인방이라는 문, 뉴미디어라는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예. 그때마다 어떤 소비하는 컨텐츠나 내용들이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마다 막 3, 4년 전에 규제했던 막 얘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물타기라던가 무비판적인 태도로 싸우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BJ들도 저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실정적으로 지금 있는 어떤 BJ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악플, 너무 극심한 악플에 대응하는 것 정도밖에 존재하지 예. 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러한 문화 자체를 어떤 견제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제재 이런 뭐 선동을 악플은 달지 않지만 선동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느 정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저희가 말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보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의 마지막 의견을 끝으로 자유토론은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인 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께서 주고받으셨는데 투표를 저희가 조금 이따 하는 거겠죠? 네, 조금 이따 하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좀 가지고 계시다가 누가 좀 더 토론을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터넷 방송을 평소 즐겨보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 또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양 팀에게 이제 각각, 이분의 최종 발언. 최종 발언은 제가 건너뛸까요? 네, 워낙 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혹시 최종 발언을 할 수 있는 이분의 추가 시간이 있는데 혹시 좀 할애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균관대 먼저 최종 발언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지난번 학식 토론 1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 TV를 처음 보게 된 거였고 예.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잘 몰랐던 인터넷 방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또 이제 채팅창에서 또 저희가 잘 몰랐던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서 전문가들이에요. 네, 네, 우선 정말 많이 배워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뉴미디어가 성장하면서 개인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기존의 기성 방송들과 지금의 뉴미디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틀이나 억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규제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검열이라든지 사후적인 검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 콘텐츠들의 내용이 정형화되면서 이제 뉴미디어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산업 본질적인 부분에 위험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이전 세대는 네이버를 검색할 때 많이 썼고 저희 세대에 와서는 구글을 많이 썼죠. 근데 저는 이제 제 중학생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또 유튜브에 검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전 세대가 보기에는 그 다음 세대가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게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점도 많은 것 같고 예. 일부 자극적인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걸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최종 발언이었고요.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 채팅창에 자꾸 최재형 사랑해님이 있는데 어떤 관계신지 좀 이쯤에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아는 분이죠? 네, 아는 분이신데요. 뭐 하는 친구인가요? 예, 재영 러뷰 알바를 풀었어요. 네. 여기까지 와서 감사합니다. 예. 네. 뭐 하는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들? 같이 활동을 같이 했던 그쵸? 분들인데요. 예. 네. 그리고 뭐 위아 팀 블로그 좀 공부하는 거죠? 팀 블로그 화이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팀 블로그 예, 많이 네. 사랑해 주십시오. 3천만큼 사랑이 뭡니까? 유행어예요? 예, 자꾸 뭔가 있는데 재영 오빠 최재영 세컨님이 몇 명이에요? 성균가대 성대생들이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명지대학교의 최종 2분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명지대학교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규제가 왜 보호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3번 사진 혹시 띄워주실까요? 네, 3번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BJ가 길거리 방송 도중에 내 방송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여성 BJ입니다. 여성 BJ가 그 길거리 방송 도중에 이런 성희롱을 당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 사진 4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저질 광고,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런 저질 광고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저질 광고, 자정작용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 규제, 그 정부 차원에서 자정적에서는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런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많은 회원분들이 그 중국산의 그런 저질 광고에 대해서 많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실 텐데 그게 가장 또 나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 그 맞춤형 광고 때문에 그 저런 저질 광고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를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한 이제 자정작용이 과연 그 실제로 청소년들한테도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 역시도 이러한 자율규제가 현행 플랫폼 자체 규제가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예. 유명무실한 게 지금 현재 사실인 것입니다. 즉 저희가 말씀한 것은 이제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인터넷 방송산업 금지가 아니라 이제 보호, 플랫폼 스스로가 자정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윤활유가 되는 그런 보호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초원의 양들을 방목한다고 해서 양이 잘 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들이 그 늑대에 대한 위협에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울타리를 쳤을 때 비로소 양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 규제는 이제 양들에게 이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늑대로부터 위협을 보호해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명지대학교의 최종 발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투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TV 방 기준으로 투표가 시작될 거고요. 투표는 앞으로 방송이 마무리되는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명지가 잘했다, 혹은 성균관대가 잘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 주시고 약 15분에서 20분 뒤에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조금 쉬어가는 의미로 저희가 약간 러프한 예능 토론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토론을 좀 하면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토론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능 토론, 가벼운 토론 주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서도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는 배우자가 간첩인 걸 알아차렸다. 과연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뭐 자유 토론이니까 뭐 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10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하지 말아야 된다.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와이프를 어떻게 신고하느냐 의견인 명지대학교 비주얼팀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배우자 간첩이었을 때 배우자 네. 신고한다는 것 결국엔 결혼 생활의 종말을 뜻하는 건데 저희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배우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그런 배우자와 그 단지 간첩이라는 이유로 결혼 생활을 종결한다는 건 실로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하고 싶다면 예. 사실 배우자가 간첩인 걸 알게 돼서 저희는 예.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으로. 네. 일단 합법적인 수가 플레이 그리고 그다음에 산업 스파이를 잡아왔다 이런 것들이 정말 예. 리얼하게 몰입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네. 말씀하시는가요? 수가 플레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오히려 좀 내 배우자의 그런 아픔까지도 예,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찬성 측 이거 신고해야 된다. 예, 성균관대 이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 측한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예. 과연 그분도 똑같이 사랑을 하셨을까요? 과연 정말로 그분이 간첩이신데 과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셨을까요? 과연 그분도? 위장결혼이다? 네, 위장결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집단은 남편이 있는 부인이거나 혹은 부인이 있는 남편 가정에 있는 그러니까 위장결혼이죠. 어떻게 그 약간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이 있었을까?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위장결혼이라 하더라도 결혼 생활에 사랑이 없다 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 간첩인 사람은 오히려 그냥 결혼만 하고 그냥 뭐 도망을 치든 잠수를 하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약간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예. 요즘 저희가 인터넷 방송 토론했던 것처럼 이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와이프가 간첩이다. 얼마나 좋은 컨텐츠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일본인 부부 방송 보시면 와 되게 이거 약간 컨텐츠로서 해가지고 시청률이 좀 높은데 야 아내가 간첩이다 해가지고 간첩 부부 막 이런 거 찍어가지고 방송을 예. 하면 그러면 간첩을 콘텐츠로 하면 국정원에서 출동하지 않을까요? 근데 약간 이게 진짠지 아닌지 애매해가지고 또 아마 오히려 그런 거가 있어서 네, 아까 예. 댓글창을 봤더니 예. 3억 개꿀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그런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배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좀 꿈을 크게 가지셔야죠. 3억이면 큰 돈 아닌가요? 아 아니죠. 그 평양냉면 예. 오리지널 레시피를 알고 있는 진정한 예. 자 아내, 황금손을 가진 아내 아니겠습니까? 평양냉면으로 예. 체인점을 내거나 음식점을 차리면 과연 3억만 벌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간첩이라고 해서 꼭 평양냉면을 만들 거라는 건 역으로 그 남한에서 온 간첩이면은 뭐 한국에 청국장을 잘 만든다. 어쨌든 예능 형태니까 더 재밌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네, 우선 네. 간첩 신고 포상금 3억이 아니라 저희 5억으로 알고 있고요. 5억이요. 네, 네. 그리고 앞서서 계속 이제 사랑이 되게 결혼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현실. 네, 근데 일단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도 사랑인데 서로 간의 신뢰와 안정 아니겠습니까? 예.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신이 간첩이다라는 그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알았을 때부터 이 사람이 간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와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 생활을 저는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나를 속이고 어쨌든 결혼한 거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쓰라에 자녀가 있다면 혹시 의견이 좀 달라질까요? 있어도 반대.
있어도 찬성인가요? 찬성 측이 여쭤볼게요. 만약에 슬아에 네. 너무 이쁜 자녀가 이제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내일 모레 유치원 들어가고. 근데 아내가 간첩이네. 남편이 간첩이야. 애들한테 너무 필요한 나이죠. 엄마가 필요한 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더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이 간첩인데 신고를 안 하잖아요. 언제 저희 이북으로 넘어가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LJ님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간첩 쪽에서 이제 자식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 표적이 네.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그렇고 언제 이북으로 넘어가실지도 모르고 오히려 저희는 신고를 해서 그분을 기화를 시킬 것입니다. 기화를 시켜서 오히려 나만의 자유의 나만의 품으로 다시 껴안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고를 해서 기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자 신고하면 국정원에 갑니다. 국정원에 가면 그 좁은 공간, 어두운 공간, 책상 하나 딱 있고 의자 딱딱 있는 그 공간에서 제 아내가 그런 신문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저는 예. 벌써 눈물이 다 나가지고 예. 차마 그게 안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에 이제 반대잖아요. 내 아내가 간첩이어도 신고하지 않겠다. 근데 하필 간첩인 걸 알았을 시기가 아, 와이프랑 너무 안 좋아요, 사이가. 아... 집에 가기 싫고 소위 생각해서 진짜 좀 어디 좀 나갔으면 좋겠고 부부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간첩이어도 그래도 그 신고는 반대다. 네, 안 바뀔까요? 네, 그래도 좀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뭐 그 귀화를 권장하면 된다고 했는데 뭐 국정원에 아내가 간첩을 신고했다고 아내 간첩을 신고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내가 지은 어떤 죄나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이용 가치가 있으면 국정원도 바보가 아닌데 이용 가치가 있으면 귀화를 도와주고 나라의 요직으로 보호도 해주겠지만 그런 가치가 없으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아내가 아는 거라고는 평양냉면 요리법밖에 없는 아내가 네. 도대체 무슨 수로 국정원에 가서 쓸모 있는 가치를 입증하고 돌아올까요? 네. 그리고 신뢰 너무 중요하죠. 결혼생활의 신뢰 저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기엔 아내가 알고 있는 평양냉면 비법의 가격이 네, 무시하기 너무 큰 돈이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양냉면은 자 신고한다 측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저 뭐 반대로 한번 우리 이찬주 학생에게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네 있습니다. 현재 가장 빠져있는 연예인이 누군가요? 박세로인가요? 아 저는 지금 잔나비라는 밴드 되게 잔나비 보컬? 네 다 좋아합니다. 잔나비 오빠가 간첩이에요. 네. 알고 보니 평양 그 김일성 합창단 출신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고해서 이제 앨범 활동도 못 듣고 이제 북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잔나비 동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결혼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결혼만큼의 신뢰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제 팬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또 팬 결혼 아니고 내 팬이라면 저 이어서 우리 최재형 학생은 신고를 한다잖아요. 네네. 와이프의 외모가 수지입니다. 신고를 하시겠어요? 이제 못 보는데 수지요? 예 아이린이에요 외모가. 수지랑 수갑 하는데. 예. 되게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너무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그런 의심이 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연 사랑 때문에 나랑 결혼했었을까? 아 이렇게 이쁜 네. 목소리가 떨린다. 과연? 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을 이용한 것은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오히려 간첩이 위험한 이유는 예. 그 간첩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을지 모르는 건데 예. 그런 정보가 정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안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첩을 신고해야 되는 역으로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나 지금 들어오시면 오해할까 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주제 토론을 가지고 투표를 하는 동안 조금 여러분들께 가볍게 토크를 하고자 만든 예능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지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가가 좀 커져야지 이제 가정의 안정이 있다 하는데 여기 성립되지 않습니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해서 이제 가정이 좀 평온해야지 이제 국가도 평온해지는 그리고 또 이제 간첩이면 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간첩 안에 장점에 대해 한번 논해보자면 자 이제 무더운 여름 오히려 생활력이 좋을 것이다? 생활력도 있지만 모기가 앵앵 거릴 때 그 모기를 이제 불 끄지 않아도 한 번에 탁 잡을 수 있는 그 능력. 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한 전투 능력이 있는 아내입니다. 집안에 이제 좀도둑이 들었을 때 그냥, 오히려 나는 도망가도 되는. 아 멀리서 지켜봐도 될 정도로 강한 아내입니다. 그런 아내를 버린다고 심지어 얼굴도 아이린, 수지이며. 너무 이쁘고. 그러면 뭐 그게 거짓된 사랑이든 간에 저는 끝까지 잡을 겁니다. 그냥.
그렇죠. 네. 오히려 역으로 좋은 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간첩인데 네. 받아들였어요. 이제 간첩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있을 겁니다. 지인들이 이제 집에 들락날락하게 되고 우리 집이 간첩들의 어떤 아지트가 되어간다. 예. 여기서 막 우리 집에서 북을 찬양하고. 그럼 네,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된 아내를 빼고 모두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얻고 사랑은 사랑대로 얻는 일석이조.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를 빼고 신고하겠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예, 1분 남았기 때문에 한 30초씩 할애해서 듣겠습니다. 예, 성균관대 마지막 예, 의견 주십시오. 네. 사실 마지막 의견을 줄 만큼의 뭐 심각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 간첩 신고는 111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3 아닌가요? 111이 그 경찰 측으로 가는 거고 113이 네. 이제 국정원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 네. 좋아요. 우리 그 코로나는 어디였죠? 1339인가요? 네, 1339 맞나? 공부 안 하니? 111이 국정원이군요. 아, 네, 반대. 네. 자, 명지대 마지막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딱 이거 여섯 글자만 기억하시면 네. 됩니다. SAM572 SAM572 아, SAM572 외국인을 얘기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3초 남았고 이 전체적인 거를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서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실패했다. 제 뒤에 있죠? 무려 40만원 확실토론의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0초를 드렸고 저 궁금한 게 우리 성균관대는 토론 많이 해봤잖아요. 기존 토론. 네. 기존 토론 많이 해보셨는데 오늘 이제 아프리카TV에 나오셔서 한 이 온 토론은 좀 차별화가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는 평소에 사진 자료를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료를 쓸 수 있었던 게 조금 새로웠고 예.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 쓰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즉각적으로 이제 바로 피드백이 올라오죠. 피드백이 오니까 네. 되게 제가 잘 멀티가 안 돼서 많이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또 재밌고 네, 네. 되게 재밌게 네. 네, 토론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최재영 학생도 예, 마지막 소감 겸 예. 들어볼게요. 아, 네, 일단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 서본 게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이 많이 됐는데 너무 잘하셨는데. 네. 아, 그 약간 채팅 보는 게 아까 최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약간 어려우면서도 재밌었던 경험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팀 블로그 언급했어요. 네, 최재형 네. 사랑해님. 네, 팀 블로그. 네, 최재형 세컨님 가방 사준대요. 네, 알겠습니다. 세컨님은 남자죠, 딱 봐도. 네, 설씨네요. 네. 맞죠, 설씨죠? 설씨, 00년생 설씨죠? 네, 그렇습니다. 네, 00년생 네. 설씨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명지대. 오늘 또 너무나 재밌고 약간 네. 이상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네. 일반적으로 사실 토론에서 할 때 이미지 시각 자료는 잘 안 쓰는 게 관례인데 그런 점이 신기했고 네. 저는 채팅창이 너무 잘 보이는데 제 습관이 있어요. 볼펜을 까딱까딱 와 습관인데 채팅창이 자꾸 볼펜 소리 하니까 볼펜 소리 이거 까딱까딱 하면서 네, 좀 제가 막 집중력이 많이 깨져가지고 뜬금없는 얘기인데 우리 김민규 학생은 네. 지금 명지대 법학과인데 아, 네. 나중에 꿈이 뭐예요? 네. 아 저는 그냥 네, 그냥 좋은 아빠 되는 게 좋은 아빠? 네. 와, 좋은 아빠 되는 게 꿈이라고 네. 싱가포르는 좋은 아빠. 네, 우리 이어서 네, 명지대학교. 네, 네, 저 아까 계속 다 어떤 한 분이 자꾸 저 BJ 언제 데뷔하냐고. 아 BJ. 예. 네. 일단 전 생각이 없고 일단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점 하고 저희도 역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채팅창도 보고 그 이 자료 시각 자료도 보는 게 너무 좀 많이 어려웠고 또 많이 떨려가지고 네. 약간 특히 1번 처음에 토론했을 때 좀 많이 아 네 다스 선생님 저 데뷔 안 할 겁니다. 네. 아, 네 어쨌든 그 저 토론 그 하는 게 약간 많이 떨려서 원하던 네. 대로 약간 안 갔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많이 아쉬운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좀 유튜브 아프리카 많이 보시죠? 뭐 좋아하는 유튜버나 BJ 있나요? 우리 문건호 학생은? 저는 그냥 유튜브 그 추천 영상만 많이 봐가지고 아~ 네, 근데 오늘 최군님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서 구독이랑 아니에요. 제 거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학생들한테 안 좋아요. 네, 업무에 학업에 안 좋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 학생은? 아, 저는 이제 이영호 스타리그의 아, 영호? 팬이어서
저 네 이영호 선수 방송 정말 자주 보고. 네. 이영호. 네. 좋습니다. 우리 이찬주 학생은 네. 아까 아프리카 TV 전혀 몰랐다고. 네, 그래서 처음 봐가지고 네. 네, 제가 따로 애청하는 BJ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찾아봐야겠어요. 잔나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음악 좋아하나봐요. 네, 저 밴드 음악 되게. 밴드 음악. 네, 네. 어, 예전에 막 탑 밴드 이런 것도 다 보셨겠네요. 어, 탑밴드 네. 탑밴드는 제가 잘 네, 몰라서 그 저는 슈퍼밴드 슈퍼밴드 되게,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또 누구 있죠? 그 잔나비 말고 유명한 가수가 네, 그 카더가든? 네, 저 아, 나 카더가든 좋아하고 좋아해요. 좀 유니크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네, 네. 그런 스타일 네. 좋아합니다. 최재형 학생은요? 아, 저는 그 아프리카 TV는 저도 그렇게 많이 즐겨 찾아보는 네. 편은 아니고 유튜브 같은 데서 네, 영화 채널 영화 채널, 영화 리뷰 채널, 고몽님 뭐, 네네네, 이맨, 아, 거의 없다님이라든가, 거의 없다, 맞아, 그런 것들 주로 챙겨 보고 있습니다. 뭐, 도깨비님, 네네네, 맞아. 영화 채널도 진짜 이제 이런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예전에 뭐 접속 무비월드, 뭐 요즘에 방구석 비열 이런 거 보면 역으로 이제 유튜버가 한 거를 방송으로 내보내요. 네, 많이 바뀌었고 기존에 이제 나오는 어떤 문체들이나 자막도 기존의 유튜버들의 걸 많이 가져가고 유튜버 컨텐츠가 방송으로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많이 바뀌었죠. 예. 네. 아프리카 TV도 많이 봐줘 이러는데 감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플랫폼마다 감성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실시간적으로 소통하고 몸으로 느끼고 싶은 분들은 아프리카를 많이 보고 딱 정해진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딱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나 기존에 뭐 VOD, 푹 뭐 이런 거 웨이브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의 토론 결과를 아,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문건호 김민규 학생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최재영 이찬주 학생이 나와서 투표를 받을 수 있게끔 토론을 했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우선 채팅으로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TV 플러스 인터넷 방송에 대한 1인 미디어 규제 더 해야 된다에 찬성하시는 분은 숫자 1번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더 이상 제재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2번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재 더 해야 된다 1번, 제재하면 안 된다 2번. 자, 1, 2, 제재해야 된다 1, 하면 안 된다 2. 갈리네요. 이거 갈리네요. 해야 된다가 1이에요. 하면 안 된다가 2고. 이가 더 많아. 이렇게 되면 모르겠어. 최종 결과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자 성균관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성균관대학교 명예를 걸고 오늘의 토론 40만원을 받게 된 학교는 누구일지 공개해주세요. 과연 성균관대학교가 62표 차로 명지대학교를 성균관대학교에 승리가 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약 2배 정도를 또 받았습니다. 와, 사실 이 상금을 좀 드리는데 우선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라신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 예, 놀라신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얼떨떨한가요?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일단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또 명지대 분들 되게 말씀 되게 잘 해주셔서 저도 토론하면서도 막 설득되고 그랬었는데 네. 또 본인이 설득됐었는데 네 제가 설득됐었는데 네. 또 제가 생각지 못한 결과 나와서 네. 솔직히 기분은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지대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을 하자면 이제 개인 방송의 규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반대였잖아요. 아 규제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아무래도 개인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니까. 좀 옹호하는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죠. 예, 재밌게 보기 위해서 여기도 규제해야 된다였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토론을 잘해줬지만 예, 혹시나 예 말씀하시죠. 좀 아. 결과에 승부하기 힘든가요? 아 아니, 저는 예, 뒤집어 엎을까요? 아니 아니요 저는 너무 예. 성균관대 분께서 누가 봐도 자명하게 토론을 더 잘하셨기 아이고, 때문에 예. 네, 저는 당연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렇습니다. 냉면 ASMR을 하자 뭐 오늘 뭐 예, 전투에서 졌지만 전쟁에서 이긴 느낌으로 예, 요즘에 캐릭터를 많이 얻었어요 오늘 예, 올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열띠게 저도 오늘 좀 진행을 했고요. 중간에서 좀 중립을 지키고자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리팀은 우리 성균관대가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학시토론 2회차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회차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시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